지난 1월 27일 종로경찰서에 이용수와 기론욱이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로 형사고발한 바가 있습니다. 이 두 사람은 대표적인 인물로 현재 생존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240명의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들 모두가 그야말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자들입니다. 그렇지만 생존한 두 사람을 지목하여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보조금 부정수급자라면 그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관계기관과 관계 담당 공무원들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오늘 위안부 관련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이 위안부들에게 지급한 국고보조금이 과연 적정한가? 이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감사를 해달라고 이렇게 감사 청구서를 오늘 접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. 이용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증언 번복, 달리 말하면 거짓말이 넘쳐났습니다. 그야말로 1993년 이후 지금까지 거짓말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습니다. 그 퍼레이드가 현재까지 며칠 전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도 뻔뻔스럽게 나와서 렘자이어 교수가 헛소리를 한다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. 렘자이어 교수의 말이 헛소리면 왜 헛소리인지를 증명해야 되고 그 헛소리가 본인이 헛소리라고 주장한 것이 맞으려면 본인의 과거에 대해서 이실직고 될 겁니다. 이용수는 대표적으로 국민을 속이고 미 의회에 가서 사기치고 유럽 의회에 가서 사기친 그야말로 범죄자입니다. 기론욱은 모집 과정에서 친구들과 중국으로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같이 중국으로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간 사람입니다. 그런데 어느 누가 일본군이 끌고 갔습니까? 윤미향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. 윤미향은 자신이 쓴 책 25년간의 수요일에서 이용수도 군인에게 끌려가고 기론옥도 군인에게 끌려가고 양아버지 따라간 김학순도 일본 군인에게 끌려가고 김복동도 끌려가고 전부 다 거짓말했습니다. 이 위안부 사기극의 주동자는 바로 윤미향이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사기극을 벌일 수 있도록 분위기 여건을 조성해 준 것이 바로 여성가족부입니다. 그래서 생존자 중 그야말로 국빈 대접을 받고 있는 이용수와 기론옥을 형사고발하고 오늘 그들 대상으로 보조금을 부정 지급한 혐의가 있는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감사를 해달라는 그런 청구서를 접수하러 왔습니다. 연구에서 밝힌 내용을 들고 얼 빠진 김태년이야말로 그야말로 삼류 정치인입니다. 김태년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은 정치 권력을 가지면 자기가 역사에 대한 지식도 같이 가지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. 지식이 무슨 권력입니까?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는 것이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입니다. 뿐만 아닙니다. 이 위안부에 대해서 그야말로 왜곡된 잘못된 지식에 세뇌된 인간들이 좌파든 우파든 널려 있습니다. 홍준표도 헛소리합니다. 지금 뭘 위안부를 한다고 송로예상 앞에 가서 경건한 자세로 꽃을 바치고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? 그야말로 얼빠진 자식 아닙니까? 나경원이는 뭐라 그랬습니까? 램자이에게 사과를 받아낸다? 지금 뭐라고? 나경원이가 위안부 연구했나요? 시건방지게 어디 하버드대 교수가 해놓은 것을 지금 무슨 능력으로 사과를 받아낸다는 거예요? 원희룡 이 자식도 이게 헛소리하게 했다 대표적인 인물이야. 좌파든 우파든 구분하지 않고 위안부가 뭔지도 모르고 떠들어대는 이 얼빠진 인간들이 이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.